오늘 해영팀 소매팀 이제 아름다운 말씀 정희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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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연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가 어디죠? 풀숲. 응? 장디밭. 장디밭? 근데 나라가 어느 나라죠? 터키. 터키. 다른 말로 미국 아니지 그게. 어? 지금 희연이 몇 살이죠? 전 10살이요. 그때 촬영했을 때 몇 살이었지? 그때 8살이요. 헐, 나 지금 8살인 정도. 성희는 지금 몇 살이에요? 8살. 그때 촬영했을 때 몇 살이었어요? 6살. 영화 보니까 느낌이 어때요? 나빠요. 왜? 희연이 언니가 꺼져, 꺼져, 꺼져 이랬어요. 언제? 영화 속에서? 네. 그래서 나빠요. 그래, 그때, 그거는 그냥 영화잖아. 영화라도 그래요. 그래? 근데 진짜 아니잖아. 네. 감독님이 시켰어요. 언니가 시켰지? 성희, 영화 보니까 그게 진짜야, 가짜야?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어떤 점이 진짜야? 엄마가 떠난 거. 아니야, 메뚜기 잡은 거. 저, 희연이는? 저는요, 할머니랑 같이요, 뭔가를 좀 만들어보고, 말려보고, 장작 좀 태워보고, 그 외갓집 체험 같은 게. 그런 게 좀 저희가 자주 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그렇다. 또 성희는? 모르겠어요. 잘. 근데 영화 또 다시 만들고 싶어? 네. 왜? 재미있다. 재미있다고 생각해? 네. 그렇게 생각해? 네. 그런데 우리 촬영할 때 많이 울었잖아, 너들. 고생스럽지 않아? 고생스럽게 해도요. 촬영을 하고요. 자랑스러움이요. 난 있어가지고요. 애들한테요 많이. 자랑도 애들한테 많이 칭찬도 받고 막 자랑도 받고 선생님한테 막 학교를 믿으라는 소리를 들으니까요. 마음이 가뿐해져가지고요. 그런 고생이면 이제부터 잊어버리고 싶어요. 성희는? 잘 믿지 못해요. 성희가? 왜? 목소리가요? 달라졌어요. 지금 목소리하고 영화에 있는 목소리? 아니면은? 영화의 목소리하고요. 내 목소리. 틀린 것 같아? 네. 자기 모습을 영화에 보니까 어떤 느낌이었어? 성희한테 저 영화라도 꺼지라 그런 게 좀 미안하고요. 고모가 나를 왜 혼냈을까라는 후회감이 좀
뭐가 재밌었어? 메뚜기 잡을 거. 메뚜기 잡아요. 최고 재밌었는 게 뭐야? 메뚜기 잡아요. 그 다음에는? 민호 오빠 울려고 부르고 성이랑 같이 메뚜기 썼다. 메뚜기 아 뭐야 까먹었어? 아 벌레였어.